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도 화장쟁이 조진입니다. 여러분, 3월이 벌써 끝나가더라고요. 벌써 3월 끝나면 이제 4, 5, 6은 이제 금방 가고 눈 살짝 깜빡하면 이제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정말 날씨가 정말 따뜻해져 오고 있어요. 저 어제 한강 피크닉 갔잖아요. 돗자리 깔아가지고 라면 먹고 치킨 시켜 먹고 떡볶이 시켜 먹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좋더라고요. 오늘은 수분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 수분크림은 바로 요거 되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빌리프 아쿠아 밤이고요. 요거는 모이스처라이징 밤입니다.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됐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색조는 뭐 이리저리 다양한 거를 제가 시도를 해보지만 뭐 베이스라든지 특히나 스킨케어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취향이 진짜 너무 확고하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그냥 내 유튜브 보면서 나는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난 뭐라고 이렇게 짓거리고 있나 하면서 이렇게 한번 옛날 영상 보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한 8년 전이거든요. 크림의 취향, 나 이런 거 좋아한다 멘트를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난 너무 놀랬잖아. 정말 내 취향은 정말 대쪽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크림을 선택할 때, 크림을 사용할 때 어떤 취향, 어떻게 확고하냐면요, 첫 번째, 꾸덕한 거 정말 싫어합니다. 두 번째, 기름진 것도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발랐을 때 피부에 조금이라도 겉도는 느낌이 든다? 너무 싫어요. 네 번째, 발랐을 때 끈적이는 거? 그냥 저기 안 써요. 으흠. 마지막으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색조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화장이 들뜨는 스킨케어 템들 있잖아요? 그냥 바로 없는 취급해요. 내 뇌에서 삭제해버리거든요. 8년 전에도 이런 멘트를 똑같이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빌리프 아밤 모밤도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또 크림류라 이렇게 또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어머머머, 나 마침 크림 떨어졌는데 막 뭐 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머 살짝 봐야겠다, 슬슬쩍 이제 봐주시면 되시고, 어머머머, 나 빌리프 진짜 좋아하잖아, 어머머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시면 이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 나 진짜 2년 뒤면 유튜브 10주년이더라고요. 내 20대를 정말 내 유튜브에 다 쏟아 부었다, 그런 느낌. 무튼 간에 여러분, 자, 일단 아쿠아밤 텍스처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쿠아밤 같은 경우도 정말 대쪽같이 사랑을 받고 있는, 정말 스테디셀러로도 정말 유명한 수분크림인데, 이제 2세대로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자, 여러분, 텍스처 이렇게만 봐도 탱글탱글 젤리 같은 텍스처고요. 손등에 간단히 발라보면 그냥 딱 봐도 발림성 정말 부드럽고 가볍게 발리면서 그냥 바로 이렇게 흡수가 쫙 되는 그런 수분크림입니다. 우리 지성수부지 복합성 선생님들 너무 좋아할 제형이지 않나요? 나 이렇게 딱 흡수되는 거 좋아. 그래야지 나중에 화장할 때 쫙. 그리고 참고로 제가 또 계속 여드름 치료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스킨케어나 또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요즘 정말 피부 장벽이랑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으며, 피부 디톡스에다가 아시죠? 내 매 영상마다 말하고 있다. 자, 화장솜에다가 그냥 토너를 이렇게 듬뿍 묻혀야 돼요. 듬뿍 묻히게. 피부결에 따라서 이렇게 또 정리해주고 각질도 잠재워주고. 자, 그리고 나서 냅다 바로 이제 요 빌리프 더 트루 크림 아쿠아 밤으로 이제 발라줄게요. 자, 적당히 뭐 소량으로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흡수력도 빠르고 보시다시피 정말 마무리감이 깔끔하기 때문에 크림 잘못 바르면 막 화장이 다 들떠가지고 부담스럽거든요. 막 무서워. 근데 이런 수분크림은 정말 부담 없이 바를 수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싹 흡수되는 거. 그리고 우리 기름쟁이들, 우리 여드름쟁이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 성분, 나이아신 아마이트. 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 하나씩은 들고 있지 않나요? 왜냐면 이게 피지 조절, 개기름을 또 조절해주면서 또 피부 회복을 빠르게 해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빌리프 아밤에 이 성분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나 좋았어, 너무. 자, 이렇게 케어를 또 해주고, 자, 흡수를 쫙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요즘 스킨케어 설명할 때 임상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진짜 이 실험 결과 이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아쿠아밤을 바르고 나서 피부 수분 레벨을 측정했더니 여러분 231.4%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 23%? 231%? 200%? 정말 즉각 수분 충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좀 건조하다 싶으면 한 번 더 이제 레이어링 더 빨라주면서 또 수분 충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여기 코 쪽에 또 각질이 올라와서 한 번 더 좀 얇게 더 펴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 각질들이. 여기 뭐 허옇게 무슨 코딱지
모기처럼 있길래 뭐지 했는데 내 각질이었어. 자, 무튼간에 지성 복합성 수부지 분들은 이 아쿠아반 수분 크림을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건성 분들도 챙겨드려야죠. 우리 건성 분들은 이 빌리프 모방, 이 모이스처 라이징 밤을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텍스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텍스처는 딱 그냥 이렇게만 봐도 되게 폭신폭신하면서 보습감이 딱 느껴지는 손등에 싹 발라보면 우리 건조함을 많이 느끼시는 이제 건성 분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아, 손등에 보습감이 확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전부터 뭐 빌리프 모밤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뭐 얼른 우리 이 세대로 바로 갈아타자. 기존 모밤보다 두 배나 오래가는 촉촉한 보습 지속력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또 건성 분들뿐만 아니라 난 특히나 석건조가 너무너무 심하다 하시는 이제 수부지 선생님들도 모밤으로 관리하셔도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4월에는요 이제 빌리프가 1년에 딱 한 번 단 한 번 있는 아쿠아밤 125ml 이 전보가 출시되면서 정말 대박 최고의 혜택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슬슬쩍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립밤 항상 발라주기. 이거 라네즈 립슬리핑 마스크고요. 면봉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진짜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이거 립슬리핑 마스크 립밤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바르다 보면 딱 립 바를 때쯤에 딱 그냥 입술이 각질이 착 이게 잠재워지면서 딱 립 바르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너무 기름지면 살짝 티슈로 닦아내면 되는데 저는 워낙 그 입술이 건조하다 보니까 얘가 그냥 흡수 다 해버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베네피트 모공 프라이머 이걸로 모공을 좀 커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량을 짜내서. 와, 근데 진짜 여러분 어떡해? 이제 진짜 모공이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떡해 진짜? 방법 없나요? 시술은 하기 싫은데? 진짜 안 그래도 좀 피부 예민한데 진짜 시술이 답인가요? 진짜 미치겠어. 진짜 너무 귤껍질이에요, 귤껍질. 아니, 귤껍질보다 더 구멍이 많아 내가 지금. 여기 특히 엄청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 모공쟁이 분들은 아시죠? 저녁에는 괜찮은데 이게 햇빛 받을 때 진짜 어떡해. 부끄러워요. 구멍들이 이렇게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또 정말 소량으로 코 옆쪽에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프라이머로 조금 깔아놓고요. 오늘은 요거 더블웨어랑 요거 셀프전시 한번 발라볼게요. 요것도 제일 밝은 컬러, 쉘 컬러고요. 이렇게 워낙 이 비비가 다크닝이 너무 심해가지고 기본 이 베이스 파데들은 엄청 밝은 컬러를 제가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섞으면 그냥 이제 어두워요. 그래서 이렇게 섞고 더블웨어 같은 경우는 그냥 요렇게 발라줄게요. 브러쉬보다 이렇게 바르는 게 더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 느낌? 진짜 각각의 베이스도 베이스마다 뭐 도구에 따라서도 피부 표현이 달라가지고 더블웨어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찍어주는 게 더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더라고요. 눌러주면서 콕콕콕 해주면서 뭔가 모공 안도 채워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무조건 촉촉한 퍼프. 날씨가 또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니까 아, 개기름이 너무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블웨어를 꺼냈습니다. 돌고 돌아 더블웨어. 자, 그리고 오늘 빌리프 수분크림 메이크업도 안 들뜨고 쫙쫙 달라붙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커버력이 좋은 파데는 한 번에 막 바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살살살 얇게 얇게 여러 번 덧발라주는 게 두텁게 발리지도 않고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브러쉬에 살짝 묻히고 제가 요쪽, 이쪽이 약간 얼룩덜룩하거든요. 여기 부분만 한 번 더 커버를 해줄게요. 컨실러를 발라버리니까 제가 또 스킬이 부족해서 막 들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도 이제 지인들 만나면 항상 저한테 팟 컨실러를 샀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걸 요즘 한 진짜 세 번 넘게 듣고 있어요. 저도 어렵거든요. 컨실러는 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스킬이 필요한 느낌? 그래서 저도 제 영상 보시면 막 컨실러로 이리저리 활용하는 그런 영상을 못 보셨을 거예요. 제 자칫 잘못하면 바로 들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코 옆쪽에만 메포 HD 스킨 컨실러 팔레트고요. 그리고 어떻게 섞어서 코 옆쪽에만 이렇게 살살살살 발라줄게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눈 밑에 다크서클 살짝. 쉽지 않아요 이거. 양 조절 정말 중요하고 붓을 정말 이게 정말 공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냥 확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베이스만큼은 진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막 바로 들떠버리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더샘의 티 컨실러 브라이트너 사용해서 브러쉬를 이렇게 깔아줬고요. 제가 피부톤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지금 여기만이라도 좀 밝혀주고 싶어서 살짝 깔아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넓은 면적으로 컨실러를 잘 사용하려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베이스를 정말 투명하게 맑게 깔끔하게 얇게 깔아놓고 넓적하게 이렇게 발라주는 방법이 있고 이제 파데로 이제 꼼꼼하게 커버를 했는데 잡티 같은 경우 이제 소량으로 이렇게 탁탁 컨실러를 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연구해오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베이스 자체를 되게 얇게 발라놔서 컨실러를 좀 넓게 넓게 발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꺼내보았습니다. 얼굴 중심 부분에만 밝혀줄게요. 어차피 또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내 피부랑 자연스럽게 또 어우러질 예정인지라 코 쪽에도 살짝 지금 들뜰까봐 무서워하면서 발라주고 있다. 무서워. 들뜰 것 같아요. 아 진짜 들뜰 것 같아. 자 여기까지 그만둘게요. 자 그리고 진짜 여러분 여기 파우더링 해버리면 바로 지금 일어날 기세거든요. 지금도 살짝 떠버려가지고 무서워요. 그래서 약간 개기름으로 좀 잠져놔야겠다. 그래서 자 눈썹 이 부분만 제가 좀 파우더링을 하고 건들지 않을게요. 코 부분도 무서워 지금. 괜히 컨실러 했나? 이래요 항상. 무서워요 진짜. 들떠. 그리고 바로 그림자 쉐딩 들고 와서 코 쉐딩 해줄게요. 오늘 제가 더블웨어를 발라놨잖아요. 더블웨어 자체가 좀 매트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못했어. 베이스 제발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계속 이제 막 어둑칙칙하고 막 잡티 보이고 이러니까 막 계속 덧바르고 싶어요. 나도 스스로 아는데 덧바르면 내 들뜬다는 걸 이제 알지만 손이 멈추지가 않아. 자 그리고 얼굴 가 쪽에도 가볍게 터치해주고 오늘 왜 이렇게 또 눈썹이 없죠 여러분? 자 클리오 킬브로우 라이트 토프 컬러로 일단 눈썹 큰 틀을 좀 그려줄게요. 여러분 저 다음 주에 눈썹 반 연구하러 갑니다. 눈썹 뒤쪽에만 살짝 연장시켜 놓으려고요. 이게 눈썹 그리는 게 너무 귀찮아요. 전 또 눈썹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이제 나갈 때 화장 시간을 좀 단축해보자. 그래서 요즘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눈썹을 막 시커멓게 안 하던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차피 그냥 빨리 지워줘도 되니까 연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요. 그리고 요즘 뭐 애교살 반 연구해. 이수 이거 오버립 반 연구 진짜 와 기깔나요 진짜. 뷰티의 왕국이야 우리 한국은 진짜. 자, 이렇게 큰 틀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베네피트 구프프루프 2.5호 브로우 파우더 요거를 살짝 묻혀서 눈썹 안을 조금 더 채워줄게요. 꼼꼼하게. 펜슬로만 그려주면 이렇게 좀 듬성듬성 발색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브로우로 한 번 더 마무리해주면 더 눈썹이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눈썹 앞에도 조금 경계선을 풀어주고 자 그리고 프리사이슬리 3.5호입니다. 뒤쪽 마무리할게요. 눈썹은요 진짜 제품 도구를 여러 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눈썹 모양이 더 예쁘게 좀 고급지게 퀄리티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눈썹을 아예 다 갈아엎어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쌤들 보면 샵에 가면 진짜 여기 다섯 손가락에 다 끼워놓고 눈썹을 그려주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제품을 사용해. 그러면 진짜 또 이 거울 봤을 때 이 눈썹 모양이 또 기깔 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삐아 컨실러 펜슬 이걸로 조금 테두리 모양을 정리해주면 눈썹 모양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 정말 한 끗 차이. 이거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랑 눈썹 모양이 진짜 달라요. 미묘한 차이지만 깔끔하게. 자 그리고 페리페라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 애쉬 브라운 이걸로 눈썹 컬러 살짝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색조를 뭘 써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또 핑크 메이크업을 또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반대로 이제 뭐 다른 색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쓰지? 여러분, 제가 진짜 어떤 룩을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좀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셔츠 입고 왔어요, 셔츠. 셔츠에 어울리는 뭔가 청춘 드라마가 생각나는 그런 청초한 느낌. 한번 가볼게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드라이 간단하게 하고 오고 그리고 렌즈도 끼고 왔거든요. 렌즈는 요거 끼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좀 내추럴함을 좀 더해주기 위해서 요 립을 한번 들고 와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코시에로 젤러시 플럼퍼 에스닉 로즈 컬러예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립 컬러입니다. 요거를 일단 립부터 한번 발라볼게요. 립부터 좀 촉촉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여기 발색했을 때랑 느낌이 다르다. 립은 진짜 쉽지 않네요. 약간 화하다 이거. 펜슬로 한번 요 바닐라코 립 펜슬 누드 로즈로 대충 제가 발라놨기 때문에 이걸로 립 정리를 살짝 해놓을게요. 손으로 조금 번지게 해줄게요. 입술이 너무 정교한 느낌보다는 조금 이렇게 번지듯하게 해야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안쪽에 한 번 더. 자, 일단 이렇게 발라놨는데 조금 더 웜한 느낌이 들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하트 퍼센트의 립 체인저, 웜 체인저 요거를 사용해서 조금 웜한 느낌을 좀 더 줄게요. 그리고 블러셔도 미리 발라놓을게요. 일단 요거 나스의 리퀴드 블러쉬 오르가즘 컬러 들고 왔거든요. 일단은 좀 여기 덜어내고 제가 원래 이런 리퀴드형을 좀 안 쓰는 사람인데 오늘 한번 좀 다른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미리 베이스를 좀 깔아놓고 저도 뭔가 투명하고 촉촉한 메이크업이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립 컬러도 어울리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저는 이게 눈화장은 색조가 거의 잘 봤거든요. 근데 립이랑 블러셔는 진짜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슬퍼요. 저는 거의 그래서 눈화장에 거의 몰빵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뭔가 나도 뭔가 제가 수채화 같은 느낌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피부톤이 일단 맑아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되고. 근데 저는 커버를 확 해버려서 조금 거리가 멀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게요. 한 번 더. 보통 이제 피부 좋으신 분들 막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난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오늘은 코 주변에도 살짝 지나가 볼게요. 좀 색다르게. 그래도 매트한 블러쉬 사용했을 때보다는 좀 블러셔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죠? 좀 느낌이 달라야 할 텐데. 자, 그리고 눈화장은 요거 삐아 레디 투 웨어 아이 팔레트 5호 살구 블러쉬로 일단 눈화장 베이스를 한번 깔아볼게요. 이렇게 일단 썼고 색감이 어울려야 할 텐데 오늘 제가 블러쉬랑 립에 포인트를 확 줄 거기 때문에 눈화장에 좀 색조를 확 좀 빼놓을게요. 그리고 립 컬러 남은 양으로 애교살 살짝 그리고 이제 이 두 컬러 살짝 음영 딱 요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 두 컬러 또 사용해서 눈 밑에 삼각존에 살짝 포인트 주고 요즘 뭐 메가톤 메이크업 해가지고 뭐 이런 톤이 또 스멀스멀 또 올라온다고 해서 메가톤 컬러의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속눈썹 찍어볼게요. 그리고 간만에 이런 공대생 셔츠를 입었으니 조금 메이크업이 투머치하지 않게. 자, 요거는 페리페라 스피디 펜슬 라이너 멜로이 블랙 컬러. 저는 색조를 할 때마다 계속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좀 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계속 스스로 세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섀도우를 연하게 발라놨으니까 라이너를 조금 블랙에 가까운 브라운 컬러로 또렷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안 그러면 저는 눈이 확 부어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평소에 사용하는 음영 섀도우 아무거나 들고 와서 이 라인을 살짝 풀어주고 이것만 해줘도 눈이 확 또렷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눈꼬리 빼줄 건데요. 눈꼬리는 이거 70% 컬러그램. 여기 살짝만 빼줄게요. 살짝만. 그러니까 내 눈꼬리 따라서. 딱 요 정도로만. 오늘은 립이랑 블러셔가 돋보여야 되거든요. 눈으로 확 집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키스미 마스카라. 이걸로 컬링 해주고. 오늘 눈 화장 진짜 호로록 지나가죠? 정말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1차로 이렇게 해주고. 마이크로 마스카라. 키스미 얇은 걸로 눈 중앙 위주로 또 컬링 해줄게요. 그리고 밑트임 정말 살짝만 들어가고 싶거든요? 이거 투쿨포 스머징 트임 라이너 1호 헤이즈 컬러. 이걸로 아주 살짝만. 또 점점 눈 화장 욕심이 생기고 있죠? 큰일 났어. 저는 이 뒤트임 효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가 없어. 자, 눈 화장 여기서 끝낼게요. 큰일 나, 큰일 나. 애교살에 살짝. 아, 심심한데, 애교살. 그러면 이제 이것만. 자, 요 컬러랑 요 두 컬러 섞어서 요거를 눈앞에다가 살짝만. 그리고 애교살에도 살짝만. 저는 진짜 이게 얼굴 특징이 뭐냐면요, 눈에 포인트를 안 주면 얼굴이 부어 보이고 굉장히 얼굴 여백이 더 강조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진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목구비 자체가 수수하신 분들은 블러셔랑 립에 진짜 막 엄청나게 강조를 해도 투머치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눈썹을 되게 좀 강렬하게 만들어도 막 투머치해 보이지 않는데, 전 제 얼굴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전 여백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화장을 해줌으로써 여백을 작게 보이게, 좀 덜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눈이거든요. 눈에도 펄을 좀 들어가주고 막 인조수 딱 들어가줘야 붓기 좀 빠졌는데? 살 좀 빠졌는데? 이런 얘기를 항상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배우 메이크업 그렇게 부어 보일 수가 없어요. 여백을 좀 채워주는 색조가 확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막 부어 보여. 그래서 진짜 본인의 얼굴 특징을 파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중요. 약간 애교살도 살짝 좀 포인트를 줘요. 자, 그리고 머리를 좀 풀어볼게요. 아니 여러분, 나 진짜 요즘 필라테스랑 헬스 PT 시작했거든요? 화장 다 끝났어요. 수다 타임이에요. 내 얘기하지 안 끝났거든. 무튼간에 여러분, 일단 이거 운동을 시작하고 나니까 와, 내 몸이 진짜 쓰레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심각하던데. 특히 필라테스 할 때 이거 쫙쫙 할 때 안 내려가더라고요. 나 너무 놀랬잖아. 뭐지? 나 쓰레기인가? 계속 아무튼 그랬어요. 근황 토크 해보고 싶었어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나 큰일 났어. 더 먹어요. 운동 안 할 때보다 지금 식탐이 식욕이 더 생겨가지고 2kg가 더 쪘거든요. 이게 맞아요? 운동을 하니까 이제 체력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게 계속 더 막 군것질하고 더 먹는데 이거 맞나요? 어떡하지? 큰일 났어.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저번에 안경 문의 진짜 많이 주셨는데, 이거 진짜 제가 그 강남역 지하상가 그 핫하다고 해가지고 그 강남역 지하상가 막 구경하다가 막 이것저것 다 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경 쓰다가 딱 이걸 찾았는데 이게 뭐라고 적혀있는 게 없어요. 뭔가 정보를 주고 싶은데 있는 게 없다. 어떡하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랬어요. 제 수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무튼 오늘 뭔가 편안하게, 요즘 그 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뭔가 저는 화사한 사람이 아니라서 뭔가 엄청 꾸미고 나가는 스타일이 또 아니거든요. 항상 추리닝을 입고 나가는 사람이고, 저는 유튜브에서 다 뽕을 뽑아요. 내가 평소에 입고 싶었던 룩들, 옷들 사가지고 딱 촬영할 때만 입고 그대로 옷장에. 나갈 땐 입지 않아. 나갈 때는 그냥 패딩에 그냥 추리닝 이렇게만 입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되었고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항상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 있으니까요. 저 버리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행복한 봄 보내세요. 안녕.